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소신 발언인데 저는 이게 이제 징계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네.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징계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론으로 안 정해서 그런 겁니까? 네,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네. 징계보다 더 그러니까 다 그 지금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 함께 못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고 공론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못 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징계로 간다면 현재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그러면 가결표 던진 걸 드러난 사람은 법적 책임 징계 묻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 꽁꽁 숨어버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못 묻는 이런 현상.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도 비슷한 그건 있긴 하지만 네, 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어도 의총에서 당신들이 가결했으면 가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렇지. 당신들이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나와서 얘기해라. 얘기해라. 왜 가결했는지, 어떤 논리였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라. 그렇지. 우리도 부결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절체절명 시기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던 정치적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금 진 거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표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굉장히 좋은 사례가 금태섭 사례라고 봅니다. 아. 금태섭이 금태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징계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출당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낸 건 아니었고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크게 패배했죠. 네. 정치 신인에게. 강선 의원인데 맞아요. 정치 신인에게 당시 그 지역에 조직도 없었던 정치 신인에게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네. 그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회생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당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출당시켰다. 우리는 네. 배신자를 처단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겠지만 보수 쪽 입장에서는 훈장 달고 온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애국자예요 그냥. 예,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 깨버리는 게 저는 경선에서 완전히 지는 겁니다. 경선에서 정치적 책임지고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이러면 보수 쪽 입장에서도 저 사람 자기 경선에서도 지고 온 저 사람 답답한 무능력한 그러니까 무능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저 무능력한 정치인 우리가 영입해서 뭐 하겠어. 예.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 탄압을 받은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정치 생명을 연장할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 무능으로 끝장을 내버리면 네. 정치적 생명 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네.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만들면서 정치 생명을 여기서 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